안녕하세요, 아레즈네입니다. 소니 WF-1000X 마쿠퍼 관련 컨텐츠에 보충할 내용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어팁에 의한 소리 차이입니다. 소니 WF 마크4는 기본 이어팁으로 폼팁만 제공하죠. 폼팁은 차음성 차이도 있지만 소리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 WF 마크4에서 폼팁을 실리콘 이어팁으로 바꾸면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실리콘 이어팁 소리에 맞춰서 추천 EQ 값도 추가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팁 테스트를 하다가 더 중요한 변수를 발견했는데요. 소니 WF 마크4가 이어팁 사이즈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폭이 상당히 커지더라고요. 이건 소재 차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폼팁과 실리콘 이어팁의 소리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요. 폼팁은 다공질 소재 특성상 소리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저음보다 고음이 훨씬 더 많이 흡수되죠. 그래서 폼팁을 쓰면 소리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소니 WF-1000X 마크4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리콘 이어팁으로 바꾸면 고음에서 발생하는 공진들이 높이가 높아지죠. 그만큼 소리가 좀 더 카랑카랑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7kHz 딥인데요. 반파장 공진 주파수 자체가 올라가면서 7kHz 딥을 메꿔주죠. 그래서 기본 폼팁보다 아지라 크리스탈 스탠다드가 확실히 소리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 소니 WF 마크4가 TWS용 아지라 크리스탈 이어팁도 쓸 수는 있는데요. 사운드를 고려하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반파장 공진은 그대로인데 초고음은 순정 폼팁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밸런스가 스탠다드나 순정 폼팁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어팁 소지에 의한 소리 차이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 girl's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실리콘 이어팁을 쓰면 고음 공진이 높아진다는 걸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전 리뷰에서 알려드렸던 추천 EQ 값은 실리콘 이어팁에서는 제가 의도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리콘 이어팁은 고음을 좀 더 낮추니까 제가 원래 의도한 소리에 더 가까워지네요. 이미 아지라 크리스탈 스탠다드 이어팁을 쓰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새로 맞춘 추천 EQ 값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추천 EQ 값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어팁별로 최적화된 EQ 값을 각각 적용한 상태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소니 WF-1000X 마크4로 이어팁 소리 차이를 테스트하다가 재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구경이 큰 이어팁을 쓰면 소리가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소니 WF 마크4는 제대로 착용이 된 상태에서는 반파장 공진이 8.5kHz쯤에서 형성됩니다. 이어폰을 깊게 착용할수록 반파장 공진 주파수가 올라가는데요. 소니 WF 마크4는 반파장 공진 직전에 에너지가 가파르게 낮아지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삽입 깊이가 얕아지면 고음 공진이 그 구간에 딱 들어갑니다. 덕분에 피크가 상당히 낮아지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폼팁끼리 비교해봐도 고음이 상당히 부드러워지네요. 소니 WF-1000X 마크4가 원래 의도했던 소리가 이렇게 얕게 착용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소니 WF 마크4가 디자인적으로는 귀에 밀착해서 착용하는 게 정상적인 착용 방법입니다. 그렇게 밀착해서 착용하도록 디자인해놓고 소리는 오히려 밀착이 안 되는 상황에 최적화시켜 놓은 꼴이죠. 제가 보기에는 유선 이어폰 개발 테스트 환경을 그대로 무선 이어폰 개발에 적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듭니다. 지금부터 이어팁 구경에 따른 소리 차이를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착용 걸 얕게 한 상태가 소리가 더 좋아도 실사용 건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이어팁 구경을 억지로 늘려서 착용해보면 귀에서 너무 많이 튀어나옵니다. 착용 자체가 많이 불안정해져서 귀에서 쉽게 빠질 가능성이 커지죠. 이쯤에서 아지라 크리스탈 스탠다드 이어팁도 구경별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요. MS 사이즈가 기본 폼팁 L 사이즈하고 소리 특성이 얼추 비슷하죠. 결론적으로 소니 FF4 마크4에서 소리와 착용감을 같이 고려했을 때 제일 좋은 이어팁이 뭐냐면요. 순정 폼팁 중에 내 귀에 맞는 구경하고 실제 구경이 똑같은 아지라 크리스탈 스탠다드 이어팁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한 조건은 어디까지나 표준화된 측정 장비 기준입니다. 내 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반파장 공진을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톤 제네레이터를 쓰면 됩니다. 톤 제네레이터는 구글 검색으로 찾아서 온라인으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요. 사인파를 켜놓고 7km에서 10km 사이를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반파장 공진점에서 소리가 급격히 커지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 측정 데이터를 표기할 때는 국제 표준대로 3분의 1 옥타브 스무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스무딩을 최소화해서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옥타브 스무딩은 전체적인 톤 밸런스만 볼 때는 보기가 편한데요. 반파장 공진 같은 세세한 특성은 파악하기가 힘들죠. 3분의 1 옥타브 스무딩이 실제 청감되는 특성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톤 제네레이터를 직접 들어보면 3분의 1 옥타브 스무딩이 오히려 실제 청감되는 특성에서 거리가 더 멀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3분의 1 옥타브 스무딩이 실청감 특성에 더 가깝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데이터를 보기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스무딩을 최소화해서 고해상도로 보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죠. 한편으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측정 전문 리뷰어들이 그라스에서 새로 출시된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라스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는 하드웨어적으로 반파장 공진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런데 반파장 공진은 우리가 실제로 이어폰을 사용할 때 분명히 귀로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제가 쓰고 있는 기존의 표준 이어 시뮬레이터조차도 실제로 우리 귀에서 발생하는 반파장 공진보다 낮게 표현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가 실제 청감 특성과는 동떨어진 측정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라스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를 쓰고 있는 측정 전문 리뷰어들이 저처럼 청감 특성까지 고려해서 신형을 선택한 건지 개인적으로는 항상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은 개인적인 호기심 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린 간단한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리뷰 대기 중인 대기업 무선 이어폰이 3개나 있습니다. 다음 리뷰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상 아디제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